갑니다. 이거 60km 돼 있나? 아, 차량이요? 뻣뻣해요 그거. 뻣뻣해. 지금 내장 촬영하고 있어요, 내장. 소니 뭐죠? 소니 알파 7 M2입니다. 알파 7 M4? 2, 2세대. 아. 2세대 감성. 렌즈는 3.8mm. 내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예, 예. 내장. 내장식이나 누구는 석장 찍는데. 이 후드를 다 까버렸네. 네.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아, 테스트 뭐 좀 보려고. 촬영은 다 했습니다. 역시 아마추어라 참. 아마추어죠. 다 했습니다. 이제 붙이면 됩니다. 후드 깐 게 좀 그렇다 좀. 좀 뭐. 많이 보신 거죠? 발이 깡이 힘들어서 기스가 많이 났네요. 렌즈도 기스 나고. 이거 조명 받으면 저거 기스 난 거 플레어 생길 텐데. 아, 관계없어요. 얘는 서브다. 서브가 아니라 취미야네요? 취미야. 일단 빼겠습니다. 촬영 끝나고. 예, 됐습니다. 아, 생각대 좋네. 이야, 이 바다에 빠져도 괜찮다는 지조 트래블러. 아, 지기네. 아마추어는 작업을 되게 섬세하게 합니다. 이거 뭐 HDR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노출 하나 갖고 세 장 만드는 겁니다. 세 장 만드는 거예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야매로 배웠습니다. 야매로요? 정식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아니면 잡혀가요. 단속 심한데. 이제 다 바꿨습니다. 이제 PTV로 올라갑니다. 저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이, 폴더 징그럽게 크네. 어, 이거 안 해놨어요? 이렇게 항상 여기 체크해놓으면 되는데. 그래? 네. 이거 체크해놓으면서 이거를 체크하시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자, 마스크 확인할게요. 거의 다 정상, 크롭도 정상. 갑니다. 붙여볼게요. 얍. 끝. 이 사람 누구지? 저도 2.4입니다. 아, 난 2.0이라니까. 아, 예, 예. 저기서 펑션 누르고, 네. F4, F5 누르면 돼. 펑션 누르고, F5.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베리굿입니다, 저도. 축하해 주세요. 뭔 별. 2.0이라니까. 전 바닥까지 합쳐갖고 2.0이라니까. 일단 뽑아내 보겠습니다. 결과를. 저는 8700입니다. 아무리 잘 뽑아도. 에, 저는 만으로 해도 돼요. 아, 여기다가 아예? 네. 잠깐만. 그것도 한번 설정해 놓고 여기서 네. 만으로 해 놓고요. 10,100,000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비트즈의 프로에서 네. 아니 여기 파일에서 메이크 디폴트. 네,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 컴퓨테이션까지 디폴트로 네. 다 돼 있죠. 네, 네. 디폴트로 다 되는 거죠. 지금 해주길래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고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그저 하나 얻어가네요. 좀 이상하네. 그냥 다른 폴더에다 해요? 네? 같은 폴더에다 안 하고 아, 안 합니다. 저 옮깁니다. 순서대로 왜요? 작업 순서대로 정리해 놓기 때문에 다른 폴더에다가 옮기나 보구나. 네. 그거 같은 폴더에다 안 하고 네, 조금씩 작업이 연락 느리네요. 연락하고 있습니다.
자, 붙이고 있습니다. 휘, 이 속도는 어떤가요? 스티치는 속도는? 이거 뭐 배치로 넘겼네. 왜 배치로 넘겨, 쓸데없이? 이렇게는 다 쉽니다. 배치로 넘겨. 잠깐만요. 뭘 잠깐만요? 결과물을 보셔야죠. 결과물은 어떤 뷰어는 못 써요? 케알파는 씁니다. 아, 고프로 쓰레기니까. 안 들어왔네. 여기 있죠. 야매라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HDR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어플에다가 던집니다. 아 참. 쪼그리고 앉아 그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오로라 HDR이죠? 나 안 쓰는 건데. 저는 이것만 씁니다. 시간 무지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면 진짜 세월 숨 넘어갑니다. 그래도 만짜리인데도? 예, 아니 2천만 화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5천만 화소 찍을 때 이거 3장 돌리면 로딩만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노트북이 열어놨는데 새아가 날아가면서 똥 싸면 진짜 아우 재수 없어. 아 여기 당연히 지붕 이 있어서 그렇지. 누가 비둘기? 네, 비둘기가 가다가 똥 여기다 똥 딱 싸면 이제 그날 잡치는 거지 뭐. 그럴까요? 아웃도어니까 그래도 어둡다. 오늘은 좀 어두웠네요. 여기서 저기 봐 저걸 높이면 되죠. 20%를 노출을. 하늘은 거의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저기 저거 하이라이트? 예, 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도 한계가 있네요. 지금 거의 못 살리네요. 지금 하늘에서 거의 보자. 살릴 게 없네. 이 때문에 그럴까? 네, 블랙.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낫겠죠. 그냥 하는 것보다. 그리고 출력을 내겠습니다. 대문자로예요 항상? 그때 그때 달라요. 자 뽑고 있습니다. 정식이 없군요 그냥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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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야매는 그렇지. 야매는 그때 그때 정통으로 배우면 다 저기 아.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정통은 없습니다. 대문자는 나중에 오르 혹시 오류날 수도 있고 그래서 케알파나 같은데 집어넣었을 때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뭐예요? 아 케알파나? 네. 탈탈탈탈. 지금 막 총도 쏘고 난리도 났네. 우리 지금 전쟁터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방에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데 저기 봐 저기. 응? 어이씨. 저거 비비탄 같은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뿅. 오호. 어, 생각이라 잘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만 보면 됩니다. 뭐 이게 그 8mm죠? 네. 오, 잘 나왔네. 네. 아 이게 HDR 쓰면서도 이 하늘은 살릴 수가 없네요. 이제 앞으로 파란 하늘. 아 원래 살릴... 하늘이 지금 그래요. 지금 다 보면 회색인데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그리고 지금 HDR 쓰니까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아예 배치 페일에 다 집어넣었네. 네, 다. 로테이트랑 요 스크린 캡처는 기본 빵으로 넣어놨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 만들어 주신 분 인정. 에이. 인정. 어떻게 아세요? 이거. 아 안녕하세요. 잘 나왔네. 네. 수고했어요. 확실히 날씨가 좀 좋아야 커피, 되겠다. 커피 마시. 아, 다 마셨나? 어 맛있는 걸 주고 있어. 날씨가 부려서 꽃도 다 지고. 흔들린 거 아니죠? 원래 이랬죠? 네.
괜찮네. 아, 야외에서 그렇죠. 저 정도 붙여줘야지. 예, 다음에. 그리고 아까 2점대였는데. 바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 맞네. 여기 정사각형 나왔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한번 포토샵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뭐 또 그것까지 하라고? 아니, 기왕 하는 김에. 아, 참. 살짝 야매지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일 크기가 77메가 밖에 안 나오네요.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요. 3D로 가서 최 박사님이 이게 안 돼서 컴퓨터를 바꾸셨습니다. LG그램 대망의 17인치 사셨다가 3D가 안 들어가서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거 지금 막 컨트롤 0 누르면, 커맨드 0 누르면 커지잖아요. 더 커질 수도 있을걸? 네.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거 그냥 그걸로 할까요?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하나 복사해가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선택 툴로 가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지금. 이 녹화 테이프도 얼마 안 나왔죠. 아, 손을 떠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거 할 땐 작아야 돼. 굳이. 굳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걸 괜히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확대를 하시네. 자.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마우스 하면 되는데. 그래요? 네. Shift F5 하면 직방입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톡 치면 오른쪽 마우스 나오는 근데 이건 복사해서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내 거 아닌데 뭐. 자, 거지같이 됐습니다. 아주 거지같이 됐네요. 됐다고 치고. 어, 뭐 됐네.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머지 다운해서 붙이고. 아, 저는 포토샵이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붙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큰 파일로 저장해서 종료하고 다시 분류드려서 저장하는데 왜 바로 저장이 안 될까요? 왜냐면은. 어드보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예지 제가 작년부터 이거 쓰면서 이것 때문에 학을 뛴 사람인데 여기서 TIFF로 해서 인식이 안 돼서 TIFF로 하면 왜냐면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TIFF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빼면 되는데 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작년부터 쓰면서도 그냥 대용량으로 하기 제일 나아요. 어, 잠깐만. 어,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아, 총싸움하고 난리 났네. 어, 저 이거 어디다 저장했을까요? 깜빡했네. 아. 지 자리에 들어갔네요. 어? 아까 군포라고 해놓고 군포라고 해놨는데. 잠깐만. 어, 지금. 여기 어디 갔을까요? 네. 포토샵에 갔나? 열기하면 되겠죠, 열기하면. 자, 위치를 찾아야 돼. 아, 이게 문제야. 저장 잘못하면 어딘지를 몰라. 닫아버리고, 그거는. 아니, 여기 해보면 되죠. 네, 데이브 에이즈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지? 응? 뭐라? 아까 이거죠. 루트에다 갖다 놓을게요. 라지폼에. 어도보피 오로라 PCB 루트 있습니다. 슝. 에휴. 이제 닫으시고, 이거 닫으시고, 이거를. 응? 그냥. 예, 이걸 닫으세요. 응. 아, 그냥 닫아버리세요. 이건 괜찮아요.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건 필요 없지. 네. 닫아버리시고, 저장하지 말시고. 지금 저장 중이라고. 왜 그걸로 그리지? 왜 저장을 해, 그거를? 어, 이제 됐어. 예. 네. 포토샵에서 바로 여시면 되지. 이거? 네. 이거잖아. 이거 되지. 이거. 참 작업 희한하게 하시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거만 나와? 예. 그걸 저장했으니까 그렇지. 그걸 저장하지 마시려니까. 이상하게. 백그라운드가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것만 들어갔네. CPU 밀크 맵 쳐보세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세이브 에즈로 해갖고 저장해야 돼 이거를. 아니 지금 아 할게. 이스포트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아니 근데 저장하면 예. 저장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를 캔슬 시키고요.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저장하면 돼. 해봅시다. 자 아메라서 여기서 끊어야지 이거는. 이게 지금 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기 라지 포맷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는 건데.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지금 야매로 배워갖고 어디 가서.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왠지 시간 이상이 오래 걸리더라. 볼까요, 이제? 야매면 어때? 되면 되지. 미리 볼까요? 자,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돌려드립니다. 여기서 걸려 돌아갔습니다. 레이어가 틀리면 여기서 안 돌아갔지. 지금 14분씩 참 14분 동안 쪼그리고 앉아갖고 지금 다리에 이 전쟁통에 다리에 지가 나와. 자, 바닥 처리했습니다. 뭐 야매로 하든 돌아서 가든 우리도 이런 블로그 하나 만들어 갖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계속 찍어 갖고